오늘 소개팅 여가 SS501 팬이라 해서 운동받으라고 틀었다. Yes or no? No. 내 썰을 풀어줄게. 바로 이제 시간 끄면 안 되잖아. 내가 이제 지금쯤 자겠지. 왜냐면 19세 걸면 아이디 튕기거든요. 처음에 이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갔냐면, 나 감스다. 상대가 감스인 거 아는 만큼 오케이. 나도 자신감 있게 나가자. 그래 살 빠지고 내가 뭐 수지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 지금 나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나갔어. 그래서 옷도 사실 이런 옷 안 입었어. 어떤 애가 보니까 형 이거 입고 나갔지 이랬는데 이거 입고 나가면 나도 내가 개망인 거 알아.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어?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정말 이 단정하게 입고 진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슬랙스 검은색 바지에 정말 단정하게 입고 갔어요. 톰 브라운 딱 해가지고 입고 딱 나갔어. 그래가지고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바로 미소가 이렇게 딱 지워지더라고. 그 여성분이 안녕하세요 또 이러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빨리 누굴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거기서 한번 빨려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아 좆됐다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져서 아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 어떤 말을 꺼내서 대화를 이끌어 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써먹었어 또. 커피 어떤 거 드세요? 아 드세요? 그러니까 예 저 아로 할게요. 그게 뭐냐면 나도 배웠어요 이번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그래가지고 내가 딱 시켜서 내가 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좀 하다가 정말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 일반이다 보니까. 근데 여자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나 봐. 이렇게 여자랑 합방하고 이런 거 자체가 솔직하게 좀 진짜 이런 사이가 맞냐. 심지어 8만 고백도 알고 있어요. 사실 진짜 고백했던 건 맞고 근데 아무 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커피 마시고 이제 내가 예약을 해놨을 거 아니야. 진짜 이 레스토랑 기가 막힌 데를. 그래서 거기를 딱 갔어. 거기 갈 때 기본적인 매너 뭐야. 딱 자리 의자 빼주고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야 얘들아. 내가 이제 항상 배운 게 책에서 이 연애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여자가 정말 이 남자의 호감이 있을 때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뭔 얘기 얘기했냐면 레전드 게 축구까지 좋아해. 그래가지고 내가 방송 얘기하다가 이제 티키타카 치다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심지어 맨유 팬이야. 근데 나보다 더 잘 알아. 여기서 이제 살짝 좆된 게 내가 너무 맨유에 몰랐나봐. 이번 시즌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나도 이제 방송하고 요새 못 봤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를 몇 개 틀렸어요. 근데 이게 정말 축구에 진심인 여자인지 몰라도 갑자기 이게 톤이 낮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좆됐네 이거 어떡하지 딱 이 생각을 했어. 근데 거기서 내가 또 버릇이 뭐야 다리 존나 떨잖아. 이게 다리 딱 떠니까 갑자기 나한테 그만 이러는 거야. 다리 그만요 이러는 거야. 그게 존나 예뻤어요. 그 톤이랑 그 호흡이 있어. 아니 구라가 아니라 진짜 맞아. 소설 그만하자고요? 예 이제 안 하겠습니다. 예 얘기 안 할게요. 아니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잘 안 된 것 같아. 말이 잘 안 통해요. 막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기고 그러면 여자 BJ랑 합방을 안 할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1분간 그냥 아예 그냥 나 내가 북극에 온 줄 알았어. 너무 컹스적이어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이제 언제 시간 되냐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반이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거 초필사기 한번 쓰더라고. 이거 한번 쓰더라고. 근데 일단 만나보라 하는데 나도 고민이 되긴 해. 하여튼 그런 상황이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근데 내가 확실히 여캠이랑 방송을 하니까 내가 얘기를 존나 잘해. 왠 줄 알아? 그냥 뭘 말하면 이 여자가 좋아할 게 눈에 보여. 그냥 이제는 어떤 말을 하면 여자가 좋아할지 이제는 알아. 완벽해요 정말. 얼굴 빼고 얼굴도 완벽해 이제는. 씨발 맞아 솔직히 말하면. 한잔 할게요. 나는 원래 내 이 김인지기의 특성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아무리 이 여자가 정말 뭐 미스코리아 출신이다 승무원이다 그런 거 다 no doubt 다 필요 없어요. Just moment 필요 없고 제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는 이제 하나의 한 발짝 두 발짝씩 움직이는 하나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을 왜 했냐면
하나의 경험인 것 같아. Experience. 경험인 것 같아. 진짜로. 근데 염색은 또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염색 안 하고 왔잖아요. 존망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랬을 것 같아. 염색 안 하고도 갔잖아? 아.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씨발 새끼. 아, 씨발 새끼. 이랬을 것 같아, 진짜로. 가방 갖고 도망 갔을 것 같아. 예. 아, 하여튼 나는 이제 언제 생기냐, 탱구야. 어? 너 여자친구 있잖아. 어? 야, 감순이 킬러 새끼야. 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디서 만나면 감순이 존나 만나. 저 싸발 새끼. 얘들아.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진짜로. 예? 근데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나도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 BJ 못 믿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나도 그 생각이 많이 깨졌어, 진짜로. 왜냐면 속성행 끝나고 화정이도 그렇고 선비도 그렇고 약간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처음 봤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애들이 오빠 근데 새벽에 혹시 보고 싶으면 불러요. 같이 밥이라도 먹고 하죠.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부른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부르래. 옛날 같았으면 이래. 어 알았어 하고 안 불렀지. 옛날 감수했으면 진짜 한번 부르려고. 나는 막 여사친 이런 게 없다 생각했거든. 근데 있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편해지는 사람이 많으면 나야 좋지 사실. 맞잖아. 야 근데 확실히 셋 다 착하더라 진짜로. 예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사람이 디테일하냐면 내가 짬뽕 먹다 땀으로 오지게 흘렸단 말이야. 근데 계속 걱정해주고 선비는 화장지 계속 오빠 닦아 오빠 닦아 이러고 화장이는 뭐 괜찮아요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밥 말아가지고 먹었는데 불구하고 깔끔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은 거를 상대한테 못 줘 못 바꿔요. 근데 밥 오빠 내 거 먹을래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르다니까 느낌이 진짜로. 야 근데 역캠들은 자는 것도 다르다 얘들아. 어떻게 자는 줄 알아? 원래 이제 남자 BJ들은 이렇게 잔단 말이야. 너 도착했어? 이런단 말이야. 근데 진짜 거짓말하고 화정이 어떻게 자는 줄 알아? 이렇게 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자 이렇게. 근데 그 모습이 야 거의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야 진짜로. 원래 게임은 이렇게 하잖아. 남순 같은 게임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남순 같은 경우는? 예. 그 다음 깨박이 같은 경우는 에이 왜? 어디야 여기? 막 이런단 말이야. 그냥 개지랄 해요 그냥 미친 새끼가. 어? 왜? 이런단 말이야. 근데 진짜로 잠을 많이 자는데도 불구하고 얘 오빠 막 이렇게 한다니까 신기해. 역캠들은 그런 게 있나봐 진짜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진짜 그 좀 친해져가지고 홍대주도 가끔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도. 그냥 뭐 맛집 찾아가서 얘기하고 나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 얘들아. 12월에 한번 하자. 형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아니 안 취하고 오늘 결혼 5년 안에 못한다에 어? 아프리카 네이선 여러분들이 뭐 모르실 수 있어요. 그 저 유명하신 분. 그래, 저는 최우선 씨랑 동급이에요 여러분들. 예. 나는 내가 한번 술 컨텐츠를 하고 싶어. 나는 내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 절대 안 져. 내가 맘만 먹으면 다 잡아. 걱정하지 마. 진짜로. 형 술 먹은 김에 소개팅녀에게 영상 편지 한마디 올리자 아직 모른다. 예, 나는 기계 시험 예, 끝나니까 고기하더라고 열혈갈게. 방송을 이해 못하시면 전 안 돼요. 그리고 맨유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 물어봤는데 호날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호날두 안돼 호날두. 호동생이야 이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뭘 천생연분이야. 야 탱구야 형이 이 새끼야 뭐 2병으로 되냐 탱구야. 형 저 13병이야 인마. 형 술의 화신이야 술의 화신 인마. 감스 방송 그만이라 그만 간다 안가고요. 야 탱구야 형이 갔냐? 어? 안 가! 나는 내가 4병 먹어도 안 가! 취한 척이 아니라 사실 취했어. 아니 진짜로 예. 뭐라고? 금화 피셜 뭐라고? 스토브바는 방송 안 할 때 연락 안 한다고? 방송 안 할 때 연락 안 해야지 그럼 감수인데 뭐 어떻게 해요? 예. 먼저 연락 해야지. 제가 먼저 연락이야? 예? 야 금화 연락해봐.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어 그만이야 저 스토퍼인데. 아니 저 뭐 미국 가서 바빴어?
아니 새벽 6시에 전화해놓고 무슨 뭘 바빴어 이러고 앉았어. 야 그만해. 뭐 지금 너 뭘 초라서 바쁜데 뭐 내가 잘못 전화했어? 아 그건 아닌데 무슨 새벽 6시에 전화해놓고 자고 있어 전화해놓고 바빴어 이러고 있어. 한 번 전화해놓고 그래가지고 내가 카톡으로 아 자느라 전화 못 받았어 막 이랬더니 씹었잖아요. 야 그만해.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 맞죠?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뭐 잘 갔다 왔어 미국? 잘 갔다 왔지. 그래 너 이거 저 날 잡아서 그래 명품 그거 한번 하자. 그러니까 언제 잡는데 도대체 그 날은 언제 잡히는데? 언제 잡기는 저 그만 시간 되면 잡지. 아 시간 다 되는데 언제 잡히는데? 월초 끝나고 하자. 월초 끝나고. 맞지? 이번 확실한 거지? 그래 또 별풍 잘 받고 그래. 야 근데 잠깐 봐서 봐. 더 예뻐졌네? 아 고마워. 근데 오빠는 왜 이렇게 취한 목소리야? 아니 난 취한 게 아니라 난 약간 저 술 한 잔 걸쳤다 그마야. 아니 한 잔 걸친 느낌이 아닌데? 뭐 내가 술 마시면 안 되니? 아니 돼. 자꾸 사람들이 고백한다 조심해라 이러는데 아니에요. 야 그마야. 막상 내가 고백하면 너도 흔들릴 건 맞잖아. 아이 진짜 적당히 해라. 알았어 장난이고 이제 저 방송 열심히 하세요. 알겠어. 회장님 전화 받으실까 모르겠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B 소리 후 소리 쌤 킥보이스로. 네 회장님 저 감수인데요 술 한잔 했습니다. 뭐 한 2.5명? 다름이 아니라 바쁘신 건 이해가 되죠? 저 뭐 눈 사람이에요? 나 항상 얼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없으니까 뭐 제가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 회장님 뭐 바쁘신 건 이해하겠습니다만은 뭐 한 번씩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야 전화해 한 번씩 다 전화해. 이렇게 하고 내일은 난 야 이러게 이제 방송 켜고 야 얘들아 내가 왜 그랬지 이러겠지. 하지만 이렇게 술 취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인지상정.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선비야 방송 중 아니니? 응. 나 저 방송 중이야. 저 스피커폰 해도 되니? 오빠 취했어? 아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취했네. 아니 근데 오늘 12월 1일인데 왜 방송을 안 하니? 아니 12월 1일은 방금 12시가 지나서 12월 1일이고 아저씨. 나 술 지금 13병 마셨어. 지금 죽어가다 지금. 내 별명이 술의 스카이야. 하늘이야. 아니 오빠 내가 기억하기로는 오빠 청아 두 병 마시고 다음날 죽겠다 야 오랜만에 술 마시니까 죽겠다 이래놓고서는 무슨 오빠가 무슨 13병을 마셔요. 너 왜 오늘 저 월춘데이 방송 안 했어? 아니 12시가 지나가지고 월춘이라고 이 멍청한 새끼야. 뭐 이 새끼야 저 야방 잘하더만 저 5천명 보더만 그랬다 하여튼 저 대상 받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화이팅. 오케이 나 이거 대상 받은 감수 외친다 인정? 아니 나 때문에 아니고 너 원래 잘하잖아. 뭘 나 때문이야 또 씨 저 오버하지 말고. 아니 아유 아무튼 말이 그렇다는 거죠. 고마우니까 어떻게 마시라고요 오빠. 오케이 화이팅. 야 탱구야 어느덧 피파 방송만 하던 하나의 이 영보이 하나의 소년이 이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네요. 여기 그만하라고? 여기 아니고 진심 리얼 스토리 하나의 퍼포먼스. 2만 500명 2만 깨지고 싶지 않다는 하나의 마인드. 어떤 사람들이 말 실수한다 해도 겟다운 나는 보여줬지 올라가지 여 개뻘 여 힙합 이즈 데드 여 사람들 죽었다 말았지만 나는 어딘가 올라가고 있는 썸머리생. 내 한 번씩 다 전화해 봐. 이사장을? 도총장 뭐하는 건가 지금? 많이 기억이야 하나 내가 저 그거 아니요. 예 여보세요? 아니 도총장 어 이사장이요. 아니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어 지금 뭐하고 있어만? 개인 연습을 했습니다. 도총장이 예. 제 파스포드 와서 너무 기분이 좋소만. 우리
아니 도총장 ASL 다음 시즌 우승 가능하고? 그 제가 우승하려면은 이사장님이 1티어 가주세요. 그럼 저도 우승하겠습니다. 도총장은 강해! 누가 봐도 우승할 수 있는 가능이야. 근데 대회에서 좀 내가 이런 말 조심스러운데 좀 아쉽긴 한데 나는 진짜 도총장이 4강까지 갔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 4강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약속해주세요. 1티어는 오바고 3티어. 내가 만약에 다음 시즌 도총장 4강까지 간다. 예. 내 도총장 닭꼬치 배너 내가 생으로 달겠어. 아니 사람들이 그래 뭐 도총장 신경 안 쓴다? 파스포드 신경 제일 많이 써 진짜로. 어? 나 도재욱 총장님 내 제일 좋아해 진짜로. 예. 어 갑자기요? 아니 나 유료 구독까지 했어. 아 예? 근데 이사장님 보시고 그 실력이 뭐 오히려 역효과 같은데요? 역효과가 아니라 어이 도재욱이. 예? 내가 저 어떻게 당신처럼 태어난 당신 핏줄이 다른데 나는 김인직으로 태어났어. 나 안 돼. 근데 나도 노력하고 있고. 아니 제가 봤을 때 금방 오르실 거예요. 제가 진짜 봤을 때. 아니 난 진짜 도재욱이 나 꿈을 꿨는데 AS를 우승하고 울면서 막 트로피 들고 우는데 그 트로피가 강으로 떠나가가지고 막 수영해서 그걸 잡으러 가는 꿈을 꿨어. 아니 진짜 우승 한번 합시다 진짜로 이번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그 한번 오늘 꿈 꿔볼게요. 대학대전 마무리 7경기에서 이사장님이 그 이기는 모습. 나는 도재욱이라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로. 우리 이사장님 진짜 바스포드 제가 한번 그 토스 진짜 명가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진짜로. 예 우리 재훈님 화이팅 하시고 갈 거예요. 저 닭꼬치 집 가가지고 예. 내가 저 본 채널에 올릴게요. 작살낼게요 진짜로. 예 고장난 녹음기라고 해서 이제 그만 끊겠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당신 남자친구 멋있어. 아니 우리가 뭐 어색한 사이가 아니에요. 저 오늘 저 초교리랑 술하자 했어. 뭐 죄? 잘못이 감옥이에요? 단톡에서도 저한테는 말 안 거시잖아요. 아니 말 안 거는 게 아니라 이규 씨 그러니까 저는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difficult difficult. 예 근데. 총장님 여자친구인데 제가 어려웠는데 근데 생각해본 It's just a moment. 나 하나의 이사장이잖아요. 이준몽이요? 예 이준몽이 아니라 MC몽이 아니라 이준몽이 아니라 이사장이고요. 반말 쳐! 반말 쳐 나한테. 네? 반말이요? 앞으로요? 앞으로 너만 반말 쳐. 내가 내 진짜 진짜요? 반말 쳐. 몰래 반말 쳐. 몰래? 오케이. 사람들이 말하겠지 이 새끼 취했냐. 오케이 취했지 말입니다. 예. 티코 난입하라고. 오케이 야 난입한다. 예. 어이 백 교수 메카닉한테 앉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이사장님.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어 나 이사장 김혜재기 쌤. 뭐 잘하고 있나? 예 이사장님. 요딩 씨도 같이 배우고 있나 지금 어떻게 뭐? 네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진짜로. 아니 자네가 어떻게 세 명 감당하겠나 아니면 뭐 할 수 있나? 아 가능하죠 이사장님. 근데 혹시 뭐 축하품은 없나요 이사장님? 백유수. 아 예예예예예. 야 백유수 방에 50개 쌈. 아 야 혹시 이사장님? 나는 감사합니다. 저런 모습이 보기 좋아해. 대놓고 말하는 저 센스. 야 백여수 방에 50개 싸줘. 아 50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저는 없나요? 당신 누구야? 저 요닝. 요닝입니다. 요닝 씨. 5Q 학생은 왜 말을 안 하는가? 아 지금 빵 연습 중입니다. 오늘 슈방하고 비방 연습 중입니다 지금. 우리 요닝 씨 들어왔으니까 나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크니까 멘탈 터지 있으면 개인적으로 카톡 주시고 예, 예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나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우리 삼 거위 삼 오이 쓰리 저 뭐하고 있어? 저 연습 중입니다 바스 오빠. 술 많이 드셨습니까? 아니 저 내가 이상하긴데 오빠라는 소리는 저 듣기 저 약간 커뮤니티하고. 네 오빠 알겠습니다 오빠. 혹시 누가 혀를 꼬았나요? 난 혀를 꼰 게 아니야. 누가 혀를 성큼 콜로니를 지어서 때리고 있네. 아이고 참. 좀 웃겼다. 야 어, 우리밍이야. 웃기네. 예. 우리밍이 요새 저 리콜 잘한다고 너무 그래버리면 안 돼요. 리콜 가르쳐드릴까요 선생님? 에이 진영아 교수아! 진영아 교수는 왜 내가 가르쳐달라는 피곤해 버리시고 말씀이시고? 오늘 눈길이가 한다고 하니까 제가 피한 거죠 하루는. 그 전까지 제가 계속 알려드렸잖아요. 난 진 교수 너무 잘 뽑았어. 나는 그냥 오리 3부터 해서 이규은 너무 잘 뽑았어 진짜로. 나는 진짜 오리 3한테 나 결혼식 축의금 나는 진짜 야 기대 얼마 보내? 어, 얘기해. 녹음해. 편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해. 그러면 한 500? 우와 너무 편했다.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어. 양심이 없었나요 사장님? 너무 오리 로스 구이구만 일단은. 사장님 저희 금요일날에 토스 모임 스튜디오에서 해도 되나요? 어 스튜디오에서 해. 이 사장님도 아, 토스인데 오시나요? 아니 나는 저 합방이 있어가지고. 연습은 언제 하세요? 뭐 하세요 합방? 어 영화 영화 자네는 가끔 산을 넘어. 아 죄송합니다. 그래 일단 내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여기서 빠져야지. 이제 하나의 퍼포먼스가 빠지니까 일단 화이팅 하시고. 이 사장님 어 박삐삐한테도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야 네? 금방에 오실게. 너는 지금에도 나를 이겨. 이기라고요? 넌 지금에도 나를 이긴다고. 너 너무 열심히 해. 뭐야 그거 덕담 맞나요? 오양, 오양이고 씨 염소 때 오양을 얘기하고 있네. 자 이제 자 열심히 해. 네 네 혜지야. 예예 스타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재밌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압박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원래 방송 올리는 게 많은 스타일이라. 근데 이 사장님 거하게 취하셨나 봐요. 사장님 어 저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그거 한다면서 탈퇴 한다 했다면서요 퇴학인가? 아니 그거 장난으로 한 거고. 그거 약간 떠본 거 아니에요? 아니 떠본 게 아니라 너 그건 진짜 제대로 할 거임? 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력이 좀 느리긴 한데 하면 이제 생각하거든요. 야 너 근데 저... 오늘따라 이렇게 말 이렇게 잘하냐? 저 원래 말 잘하는데요. 아, 좀 편해졌어요. 그 아니다 약간 이사장도 그렇고 아니 착하니까 더 편하게 하고 어떻게 연습 예. 열심히 해. 예 열심히 할게요. 오빠 주무세요. 숙취 해소제 드시고요. 나는 숙취 해소제 안 먹어도 돼. 나는 술 500병 마셔. 500병 아이 그건 너무 사람이 심한 500병. 야 이상한데 시발? 응 아니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혜디야 저 열심히 하자 이거 하는 거. 예 열심히 하신다. 아니 혹시 뭐 도움할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가서 도와줄게. 진호 감사한데요. 덕분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얘기할게. 네가 장난으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보기 좋은데 네가 원하는 만큼 도움 원하면 내가 네. 도와줄게 가서 알았지? 감사해요. 그래 아이 주무세요. 예, 화이팅 하고 오케이 화이팅. 네, 화이팅. 이거 말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두두 오랜만이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뭐 있었니? 저 펑고 중이었습니다. 열심히 연습 중이었습니다. 남순이랑 어떻게 됐어? 네, 이겼습니다. 야, 두두야. 네. 네가 테란 희망이야. 내가 안 좋은 소리 안 할게. 예, 감사합니다. 그 이사장님 근데 그 컴퓨터 너머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만식이 다음으로 뽑은 사람 누군 줄 알아? 저입니까 혹시? 아니 우리밍.
그 다음 너야. 어 진짜요? 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면접 볼 때 이런 느낌이더라고. 야, 어? 얘 봐라? 그러니까 난 이랬으면 얘 봐라? 좋겠어. 네가 뭐 지금 테란의 자존심이 누구야? 지두도 아니야? 맞습니다. 저 그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어 해요 한마디 해요. 이제 발 닦고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말이야? 아, 그냥 지금 주무실 때 된 것 같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도 싸가지 없네? 네? 아니 아니요. 저는 이사장님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도도 권있으면 이제 야 지도도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 예. 감스가 예. 도와줘서 잘 된 게 아니야. 예. 네가 잘한 거야. 아. 내가 도와줘서 잘 되고 안 된 사람 많아. 근데 네가 잘 돼서 준비가 잘 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예. 어? 감스가 좋아서 잘 됐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생각 가지면 좋지. 근데 네가 네. 준비가 잘 된 거야. 알았지?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만 해서 예. 지금 테란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파스포도 잘 해봅시다. 진짜로. 예, 화이팅 합시다. 저희 이사장님? 어, 왜? 아, 저 이제 나가봐도 되는... 나가봐도 되냐고? 꺼져! 안녕히 주무실게요. 뿅! 여보세요? 야, 민상 오늘 저 배그 잘했어? 그 리그? 어, 오빠 뭐해? 야, 오빠 생방 중에 전화했다. 아, 방송 중이야? 아니, 나 근데 어. DM이 왔다, 오빠? 뭐 어떤 DM? 링크 같은 게 막 와서 봤는데 엄청 웃었어. 뭐 어떤 거? 그 오빠 비슷한데. 아, 그 네가 막 쳐다보고 그 노래 나오는 거야? You are my destiny. 어, 나 그거 보고 쓰러질 뻔했어, 진짜. 그거 맞는 사람 왜 이렇게 웃겨? 아니, 왜 쓰러질 뻔했어? 네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어? 어? 어 오빠 말투 술 마셨다. 술 좀 마셨다, 민사. 아, 뭔가 바뀌었어, 말투가. 야, 민사 우리 언제 밥 먹기로 했지? 다음 주 금요일 아니야? 12일이잖아, 12. 아, 나 10일로 잘못 들었었다. 잘못 들을 수 있지. 그럼 10일로 보자. 그래, 괜찮으면. 나 잘못 들었다, 날짜 미안해. 아니, 뭐 미안할 수 있지. 근데 뭐야,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나? 뭐, 난 술 마시면 안 되나? 아니, 마셔도 되는데. 어. 느낌이 달라. 뭐 어떤 느낌이 다른데? 약간 취했어. 야, 근데 너 요새 저 뭐야 대표 경기 많이 보러 가더라. 나는 12월 5일 날 저 이스타 형님들이랑 같이 K리그 중계해. 어? 진짜? 그때 수원 더비 있고 전북 더비 있고 울산이랑 대구 있을 건데 어디가? 그러니까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야, 민선아 인스타 보면은 네가 막 그런 거 많이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 그냥 신경 쓰지 마. 어떤 거? 그냥 내가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네가 더 그냥 인스타를 올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냥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걸 아는구나. 그냥 신경 쓰지 마. 네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근데 오빠 인스타 내 거 봐? 다 보지. 아. 아니 내가 저 생방 중에만 전화해서 그러는데 다 봐. 걱정하지 말고. 너 먹을 거 뭐 좋아하는데? 나 깐풍기. 밥은 가버리살. 그래 밥은 먹자. 그렇게 해서 저 미리 준비해 놓을게. 야 근데 안 그래도 내가 찾아보니까 네가 좋아하는 게 다 나오더라. 다 예약해놨어. 나 좋아하는 거 뭐 나오지? 젤리밖에 안 나오지 않아? 그니까 젤리 뭐 고기 이런 게 나오던데? 맞아. 나 그 두 개만 있으면 돼. 아니 나 술 먹다가 저 네 생각나서 전화했다. 뭐 불편하나? 어, 뭐야 말투 취했어 완전. 아니 근데 카톡은 왜 씹었대? 아니 카톡 씹은 게 그때는 이제 내가 좀 운동 좀 해야 되니까. 알았어 술 그만 마시고 물 마셔. 오케이 저 좀 푹 쉬고. 방송 잘하고 얼른 자. 오케이. 응 알았어 잘 자. 오케이. 이따가. 네. 열방세 전화 통화하다가 행복사 하겠네. 행복사 하면은 뭐 행복사 하는 거. 그냥 김인직으로 하면 안 돼요. 감수로 하면 돼요. 뭐 어떻게 그게 뭐 능력인데.
근데 나 이거 왠지 내 일어나서 존나 후회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좀 살짝 취하긴 했는데 정신은 차릴 수 있어. 이런 상황 알려줄게. 다시 도하라. 애비다. 도하라. 일어서라. 상대는 공산당이다. 애비를 죽인 공산당이야. 일어서라. 일어서. 어서 일어서. 도하라. 도하라. 나 어제 뭐 한 거야 진짜로. 아.